이상기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에 따른 전력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서발전은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82일간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서발전은 지난달 26일 울산중구 본사에서 무고장 무재의 운영을 위한 중점관리사항 사전점검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023년 전사 발전설비 안전운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이창렬 안전기술부사장의 주재로 각 사업소의 발전설비 책임자와 담당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최근 10년간 발전설비 고장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여름철 중점관리사항인 이상기후 대비 전원별 설비관리, 안전사고 제로화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여름철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동안 무고장 무재해를 달성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의 취약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전력 수급 대책 본부와 전력 수급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요 급증,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